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열린 한일선교협력회의에서 한일 기독교 지도자들은 앞으로의 교류 방향에 대해 다방면으로 토의했습니다. 특히 양국 교회의 공동 역할로는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명용 총장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는 길이 곧 아시아 전체의 평화라며 양국 교회가 서로 협력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어떤 길을 제대로 만들고 그걸 제대로 실천하면은 이거는 넓게는 아시아의 평화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문제는 아시아 전체와도 다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국 교회가 통일 문제에 대해 함께 동역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이른바 조총련 등 일본 내 친북 활동 단체와 연계한다면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중국보다는 일본이 남북 사이의 긴밀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일본에는 조총련이라고 하는 북한의 우호적인 단체가 있고 또 한국의 우호적인 민단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북한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 경험들이나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교회들을 재건하는 것을 한일교회가 앞으로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일본 교회 지도자들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기독교계 원로 목사인 그레이스 선교회 호리우치 아키라 대표 목사는 일본 교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통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北朝鮮が 마모나く 解放されるだろうと 祈っております. それとともに 解放された時に私たちが実際にキリスト教会として日本からどんな援助ができるかということを皆さんで教会でディスカッションし、これからも続けて霊的にも物質的にも支援できる準備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이날 모인 한일 영적 지도자들은 양국 교회가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동북아시아 현안에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시채널 방송 창사 6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26일 시채널 방송 예배실에서 열렸습니다. 감사예배에는 시채널 이사장인 김삼환 목사와 김명규 시채널 회장 등 내빈과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배는 소프라노 김인혜 권사의 특별 찬양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이장인 김경원 목사의 설교,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시채널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송이 되고 남북통일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래목회포럼이 지난 26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여 더 큰 미래를 예비하라를 주제로 2016년 기획목회 사역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과천약수교회 설동주 목사와 춘천동부교회 김한호 목사, 마산산창교회 조희환 목사와 세계로금란교회 주성민 목사, 평택대광교회 배창돈 목사 등 5명의 강사가 참여했습니다. 강사들은 참석자들이 2016년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디아코니아 사역, 폭발적 교회 부흥의 전략과 중소교회 목회 기획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조희한 목사는 강의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역동적인 교회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